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아, 오늘은 색소폰 저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. 우리 색소폰, 우리 테너 색소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음 소리 잘 내시려고 되게 이제 저음 연습 많이 하시고, 뭐, 서브톤도 연습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, 저음 내기 되게 힘드시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저음 소리 내면 막 소리 펑펑 퍼지고, 그리고 막 소리 저음 잘 안 나고,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, 자, 저음이 왜 잘 나지 않는지, 그리고 아, 어떻게 하면 저음이 잘 나는지, 아, 내가 왜 저음이 나지 않았고, 저음이 쉽게 나려면, 아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예요. 자,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. 자, 먼저 우리가 악기 이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. 우리가 제가 처음에 첫 강의 했었을 때도 제가 악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색소폰 소리가 어떻게 나죠? 색소폰 소리가 호흡을 쉬어 마우스피스 딱 넣어요. 그쵸? 그럼 리드가 팍 떨리면서 막 울림이 막 생기는 소리가 쫙 나잖아요. 그 호흡을 쭉 타가지고 쫙 나오는 게 색소폰 소리잖아요. 그쵸? 근데 내가 호흡을 여기에서 우리 C 라 솔 했었을 때 요 정도만 호흡을 줬었을 때는 C 라 솔까지는 되게 잘 나요. 그쵸? 왜냐면 호흡 웬만큼 하면 웬만큼까지는 다 시원하게 빵빵 나와주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음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음이 쉽게 안 나냐면, 아, 솔만큼만 호흡을 넣어주고서 저음 C 플랫, 저음 도, 막 이런 소리를 잘 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죠. 호흡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호흡이 조금씩 더 호흡을 더 밑 내려줘야, 더 호흡을 더 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입에 힘 꽉 주고, 그쵸?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에 힘 꽉 주고 하니까 계속 위에 소리, 하이 소리 나는 거예요. 유옥타브 소리 나고 그러는 거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에 힘 주고 그 호흡 제대로 안 넣어주고, 그쵸? 호흡이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게 해주고. 아시겠죠? 우리가 솔, 파, 미, 레, 도, 시 했었을 때 한 0.1 정도 더 호흡을 0.1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호흡을 더 써줘야지 소리가 점점 시원하게 나요. 그쵸? 시원하게 나죠? 근데 여기서 내가 입에 힘 주고 호흡 많이 안 주면 안주고. 근데 입에도 호흡은 그래요 많이 줬어. 근데 입에 힘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? 똑같아. 그러니까 저음이 시원하게 날려면 입에 힘 빼야 돼. 무조건 입에 힘 무조건 빼. 입에 힘 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 계속 나올 거예요.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 왜 그걸 계속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. 입에 힘 빼는 거. 왜냐면 저도 지금 연습하면서도 저도 계속 입에 힘 빼야지. 그렇게 계속 저도 신경을 쓰면서 악기를 불고 있거든요. 입에 힘을 쫙 빼시고 아랫니스에 입을 힘 빼는 게 아랫니스에 힘을 쫙 빼시고 그 다음 리드가 좀 떨리게 해줘야 돼요. 저음이 잘 하려면 리드가 많이 떨려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입에 힘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딱 넣어주시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 입에 힘 쫙 빼고서 호흡 크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소리가 퍼져요. 대포 소리 같이.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내가 호흡을 나가야 되는 건 나와주고 저음 내려갈 때 소리를 조금 모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저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. 그래서 저음이 시원하게 안 나는 이유가 뭐냐? 입에 힘을 많이 줬고 호흡을 이 저음이 원하는 만큼 내주라는 거죠. 왜 악기 처음 막 부시는 분들 보잖아요. 악기 처음 보는 분들 보면 막 소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와우와우와우와우 막 울어요 저음에서. 그 왜 그러냐면 악기가 나한테 야 너 호흡 좀 더 줘라. 아우 나 힘들어.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막 얘가 막 우는 거예요. 나 힘들어. 호흡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. 막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막 악기가 이상. 아씨 내가 악기 중국제라.
아씨 내가 악기가 셀바가 아니라가지고 뭐 아니라가지고 막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아씨 피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하지 마시고 아 내가 문제구나를 먼저 해주시고 악기에 대한 문제는 웬만하면 없어요.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나의 문제지 악기 가만히 있는 악기한테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저음 딱 오늘 강의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저음이 시원하게 나려면 입에 힘 빼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? 호흡을 더 많이 넣어줘야 저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소리를 퍼지게 하지 말고 모아서 저음에서는 딱 불러주셔야지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저음을 문제는 그렇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저음 크게 문제 없어요. 리드만 잘 떨리게 입에 편안하게 힘 빼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저음 아주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